국방 신뢰성 시험센터가 대전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국방 허브 도시로서 대전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00년부터 9년간 1,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잠수함 공격어뢰 홍상어. 하지만 2012년 시험 발사 때 결함이 발견되면서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2년이 더 걸렸습니다. 홍상어와 같은 국산 유도무기 품질을 검증해 결함을 막기 위한 국방신뢰성 시험센터가 대전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대덕구 상서동 9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우리 군에 납품되는 미사일 등 유도무기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할 연구동과 시험동이 건립됩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유도탄을 운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전투가 벌어진다면 전투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핵심 무기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평가 기관이 대전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지역 방산업체와 연구소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좋은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더욱더 방산 제품이 향후에는 국내 조업뿐 아니라 수출에도 많은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시험센터 착공과 함께 안산동 첨단 국방산단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국토부의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만큼 대전시는 예타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안산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국방 관련 연구소를 비롯해서 중소 벤처기업 등이 입주함으로써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확충되고, 최고 수준의 국방산업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면서 국내외 방산업체들의 대전 이전 등 투자 유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